매년 11월 22일은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세계 김치의 날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김치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김치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는 지역이 크게 늘었는데요. 김치의 인기 비결이 뭔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배춧잎 사이사이 잘 버무려진 김치소를 채워놨습니다. 겉잎으로 잘 감싸 모양까지 먹음직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인. 국적과 나이 불문 모두 김치 담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치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very culture, every country has its unique food things. Kimchi is uniquely Korean. It's not a common thing here. It's getting more popular. Right. But I think it's always fun to try those things from other places. 미국 필라델피아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김치 축제에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주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nd I think importantly, what I also love about it is it's healthy for you. It's good for you. And as we were discussing earlier, it can last a long time. In some cases, it gets better with time. It ferments. 깍두기와 백김치 등 김치 판매 코너와 김치를 활용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은 인기 만점입니다. I know that it's good for our gut microbiome, and so I want to learn how to make it. I have a garden, and I grow the cabbage and radishes, so I'd like to be able to make some at my home. 김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자존심인데 그 음식이 더 많은 미국 전체에 널리 퍼져서 모든 가게에 다른 음식들을 파는 곳에 꼭 김치도 함께 포함해서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미주 지역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2,800만 달러, 우리 돈 약 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280만 달러에서 수출액이 10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효 음식인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김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사회에서도 그 식품에 대한 건강성 그리고 또 발효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치의 이러한 특징이 미국 사회의 그 식품 소비 트렌드와 일치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김장하기 좋은 날이라는 점과 함께 김치의 여러 재료가 하나하나 모여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상징적인 뜻도 담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는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등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여는 등 김치 인기와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지난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렸는데요. 한인사회도 당선자를 2명 배출했습니다.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한 건데요. 밴쿠버에서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밴쿠버 인근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인 쿠키틀럼시. 지난달 8명을 뽑는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세 번째로 많은 표를 받으며 가뿐하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밴쿠버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스티브 김 씨입니다. I, Steve Kim, do solemnly affirm that I am qualified to hold the office of councilor for the city of Coquitlam to which I have been elected. 초선이었던 2018년에는 당선자 8명 중 득표율 8위로 힘겹게 시의회에 입성했지만 4년의 임기 동안 세율을 줄이고 다문화 행사를 유치하는 등 당면한 현안을 세심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역 민심을 얻었습니다. It was wonderful having Steve Kim on our council for the last four years because he truly brings a fresh perspective. He brings the views of the Korean Canadian community here in Coquitlam, but also the views of an entire generation. 역시 밴쿠버 인근 도시인 포티무디시에선 한인 교사 리사 박 씨가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1위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예산 의결을 비롯해 교육계 행정 전반에 관여하는 자리입니다.
한인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은 제가 말씀 이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걱정하지 말라고 투표 꼭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당선자를 포함해 이번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지방선거에 나선 한인 후보는 총 4명. 다른 두 후보는 아쉬움을 맛봤지만 한인 사회는 동포들의 약진을 반기고 있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선거 결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합니다. 두 분 더욱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셔서 동포 사회를 위해서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년째 연방 상원의원으로 일하는 한인 정치인은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많은 한인이 정치에 도전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한인들이 정말 선거마다 나와야지만 우리 한인들도 관심 있게 이렇게 참여하고 투표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약 7만 3천 명의 동포로 이뤄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한인사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지역사회의 일꾼을 꾸준히 배출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 미국 최대 소매업체들이 잇따라 의류 수입을 중단하면서 과테말라 의류업계까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과테말라 의류 수출업의 대부분을 한인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포들도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우 리포터입니다. 미국과 주로 거래하던 의류 수출업체 공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직원들로 북적였을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야 할 재봉틀 수십 대가 멈춘 자리엔 먼지만 쌓였습니다. 주문량이 예전보다 40% 정도나 감소하면서 직원 감축과 함께 운영 시간도 대폭 줄어든 탓입니다. En este año ha bajado a mayor maquilas en todo el país por falta de producción, sí. No tanto aquí en esta maquila, no que en todas va. Por ejemplo, hay empresas que están reduciendo personal. Vacaciones viene a afectar toda la economía va en todo sentido en la canasta básica todo va. 다른 봉제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Mi caso tengo dos familiares de que dijeron que los llamaban en dos tres meses pero igual es por falta de pedidos de 이처럼 과테말라 봉제 업계가 위기를 맞은 건 미국발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식량 등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2위 타깃이 수십억 달러어치 주문을 취소한 데 이어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주문을 취소하거나 선적을 보류하면서 과테말라 의류 수출에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Las empresas dicen que tienen entre un 20 y un 70% menos de producción. 10 empresas. Nosotros tenemos resultado de trabajo, perspectiva de trabajo para los próximos 3 meses. Que las empresas tienen mucho producto que no pueden exportar. Porque el cliente dice, espere, pero siga produciendo. Eso afecta al capital, afecta a la fianza. 과테말라 의류 수출업의 85%를 차지하던 한국 업체의 고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인 업체 역시 직원을 줄이고 조기 휴가를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불황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월, 12월 달 이 정도는 내년 2, 3월에 판매할 작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사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오더들을 많이 캔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주나 일하는 직원들도 다 서로 어려우니까 아마 올해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은 내년에는 또 희망이지 않을까 봅니다. 한인 동포들은 봉제업계의 불황이 개별 업체뿐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내년에라도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그야말로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YTN 월드 김성호입니다. 올해 들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규제를 대부분 풀었지만 아직 예외인 곳도 있죠. 3년 넘게 이어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마카오인데요. 현재 한인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에 최준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마카오 거리가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오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마카오 경제의 핵심 동력인 카지노와 관광 산업이 멈추며 경제가 사실상 마비되자 마카오 정부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입경을 허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식당과 카페도 손님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都去过了，然后已经很久没有过来澳门。澳门可以吃吃逛逛，然后有很多异域文化的东西，所以我觉得是一个很好的度假的地方。 Hopefully in the very near future, we can welcome everybody from everywhere around the world to come to Macau and to check out this nice, small, interesting city. Macau welcomes you. 하지만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여전히 입국 후 지정된 장소에서 5일간 격리해야 하는 등 규제가 많아 시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경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을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처럼 3년 넘게 계속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다 자국민 우선 취업 정책 등으로 마카오 한인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간 상황. 가족이 있거나 생업 등의 이유로 마카오에 남은 한인 200여 명은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체육 대회를 열었습니다. 출입국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거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한국이나 이제 다른 외국 방문을 이제 전혀 하지 못했고요. 마카오에 이렇게 가족이 있는 그런 분들만 이제 남아 계셔서 뭐 이분들끼리 이제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서로 도와가면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즐겨하던 놀이와 음식을 나누고 마카오에 유학 중인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도 참석해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 진짜 좋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 내 생각에 세계에 제일 맛있어요. 올해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마카오 한인들은 서로 힘을 보태며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YTN 월드 최준혁입니다.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한 지 5달이 지난 최근 마약 사용에 따른 정신적 부작용이나 청소년의 오남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태국 정부가 뒤늦게 규제하겠다고 나섰는데 한국인 여행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창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밤이 되자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방콕 대표 유흥가. 지난 6월 태국 정부가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 곳곳에 마약 상점이 들어섰습니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음료 등 현지인은 물론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마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클라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의료진은 대마 사용 후 정신적 부작용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지난해 3%에서 올해 17%까지 치솟았다고 밝혔고 태국 중독연구소는 지난 6월 이후 청소년들의 향락용 대마 소비가 두 배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에선 미성년자에게 대마 판매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It's kind of a culture, I guess you can say. Kids won't stop doing it. It's something, it's fun, let's just say that. เป็นที่บอกครับว่าเด็กอ่ะเยาวชนอ่ะ
ขาต้องมาเห็นอะไรพวกนี้แล้วมันเข้าถึงได้ง่ายขึ้นทุกที่อ่ะเข้าถึงก็บุหรี่ใช่ไหมครับแต่นี้มีกัญชาด้วยมันเหมือนเด็กต้องมีอันนี้เพิ่มมาอีกผมว่ามันกลายเป็นแง่ลบ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한인사회도덩달아긴장하는분위기입니다자녀를둔한인가정의경우더욱신경쓰일수밖에없습니다겨울철태국여행성수기를앞두고한국인관광객들도부주위로대마를섭취하지않도록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젊은친구들은남용을할수있으니까조금더조심을하고정부에서도이런거를컨트롤할수있으면좋을것같아요아이를둔부모님들입장에서는조금우려를하고있지만학생들이할수있지않게잘유도를해야될것같습니다한국은오래전서부터대마가불법으로취급했고한국사람들이태국에방문하게된다면쉽게대마를접할수있는길이있기때문에아무래도많이우려가됩니다우리국민이해외에서대마를소지하거나흡입해국내입국때성분이검출되면한국법에따라처벌받게됩니다부작용을비판하는목소리가커지자태국정부는서둘러대마규제에나섰습니다앞으로미성년자와임신부등에게대마판매가금지되고대마성분이들어간식품을판매할경우과다소비에대한경고와구체적인함량등의정보를반드시표기해야합니다하지만이미태국사회곳곳에대마가깊숙이스며들어있어정부의이번규제가얼마나효과가있을지에는물음표가붙습니다태국방콕에서 YTN 월한창입니다